봅시다. 아, 이게 중간에 한번 끊겼어. 끊기고 자매가 달리니까 이게 더 이렇게 봐요. 좀 더 빠지고 막 길이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 아, 이게 종자가 얘기하자 알차네요. 뭐 은하수만 빠지나? 그건 아니에요. 아, 제비의 화에 따라 빠지는 거야. 그럼 이거 보면 가지. 아따, 무엇이 오입니까? 응. 근데 저기 이게 무너졌다 올라와서 그 다음 달렸기 때문에 저런 거야. 자, 이거 다음 것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 다음 것들. 이것도 좀 길다 막. 그래, 쟤들은 어차피 갔어. 이미 결정된 거고. 이제 그 다음 것들 지금 저렇게 달려 있잖아요. 자, 쟤들 이제 어떻게 이제 바꿔내느냐. 이게 포인트야. 쟤들을 어떻게 물질해서 잎색깔 어떻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재배론에서 잎색이 중요한 거예요. 잎색이. 잎색을 못 바꿔내면 전체적으로 이 꽃 열매를 못 가지고 놀아. 자, 봐. 잎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힘들다고. 그래서 원겨쇠가 나오는 거야. 원겨쇠를 통해서 곁뿌리 세균을 더 빼고, 자, 잎 색깔, 5대1의 밀양효소, 이거를 좀, 1, 2, 3, 이렇게 좀 자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잎의 색을 계속 잡아가야 돼요. 아, 요새 제가, 근 5시간에서 6시간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공황 상태라고 해야 되나? 공황이 와. 막, 나는 누구? 얘긴 어디? 참, 이게 힘든 것 같아. 열심히 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 열심히 한 만큼, 이, 심이지, 심표를 잘 찍어야 돼. 그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좀, 놀면서 해요. 방법이 없다. 참고하시고, 잎색을 좀 가지고 놀아봐요. 자, 이상입니다. 하나 더 보고 가자. 이렇게, 지금 이거 세 번째 찍어요. 아, 힘들어. 아이고. 봐. 여기는 지금 옆에 물길이 흘러, 물길이. 물길이 흐르면, 지하 수위가 높아지고 습도가 바뀌어. 그렇게 되면 순이 떡. 이렇게 되면 잎이 커져. 자, 그렇게 되면 세포에 문제가 와. 세포에. 자, 항상 습도는 세포를 변화시키고, 항상 습도는 입줄기가 이제 입줄기에 물이 더 흡수된다, 이런 느낌. 자, 근데 장점도 있지. 물길이 있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비가 오면 높아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원겨쇠 뿌리층이 좀 더 깊이 내려갈 거고, 이 뿌리층이 문제가 적겠지.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큰 강을 꼈는 양쪽의 하우스들은 지하 수위 때문에 순이 덜 떨어진다고. 순이 덜 간다고. 자, 거기서 이제 찰흙을 넣어서 찰마산을 만들어 버리면 안 멈춘다고. 계속 열매가 달려. 그래서 그분들은 가잖아. 한 달 물을 안 줘도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저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고를 깊이 파는 거지. 고를 깊이 파버리면 거기에 이제 물이 저장이 되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제 그 깊이만큼 유실되는 물이 아니라 밑에 지하 수위가 더 형성된다. 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해요. 근데 아직 현실 아직 못했고. 자, 아무쪼록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짓자. 힘들다. 자, 아무쪼록 이틀 2-3일 날씨가 흔들었죠. 다행히 오늘은 살짝 흐리고 이게 소나기가 온대. 이렇게 되면 좀 덜 시들 거예요. 자, 적정 이 햇빛이랑 구름이랑 비가 융합이 되면 순이 안 가고, 뭐, 숙교도 빨라지고, 이런 좋은 점이 나타날 거예요. 자, 참외 시세. 그리고 이렇게 되면 참외 시세에 어떤 변화가 오겠지. 아무쪼록, 참외는 좋아. 이게, 물이 안 끊기니까, 물이 안 끊기면, 이,
시세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 열매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이 느낌을 계속 만들고 살려봐요. 어차피 6, 7, 8월의 온도는 괜찮아. 그렇다면 이 물, 작물체내 물, 물의 증발량만 잡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더 나은 열매가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어차피 한동에 천 싸움이에요. 자, 천을 하고 이어서 어떻게 해서 1200을 하고 1500을 하느냐. 1500을 할 거면 일단 1000부터 해야 돼. 오케이? 1000을 할 거면 7800부터 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밟고 올라가겠느냐, 뛰어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요. 똑같은 거야. 자,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이 노약방, 노약방이나 주위의 농민들, 이 모의가 같이 생각하면 좋고. 근데 누가 뭐래도 저처럼 필드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많이 봤어. 많이 봤다의 다른 말은 많이 생각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또 저같이 블로그를 하고 카페를 하고 뭐 유튜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더 했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차이야. 같은 것을 보고 누가 더 많은 생각을 했고 누가 더 이걸 요약을 했고 쉽게 풀을 했느냐. 우리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거를 많이 있는 사람이 빨리 깨우친다는 거야. 그 싸움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뭐 잘날 게 뭐가 있어. 근데 최소한 이런 식으로 좀 더 노력이라고 표현을 되겠지. 노력을 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선을 마주했을 거고 그 선을 자꾸 넘어갔을 거예요. 자, 천, 1200, 1500 그게 하고 싶으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그 생각도 하고. 사람이 곧 재산이에요. 저도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이게 업을 해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도 한동이 1000만 원이 됐을 때 사람이 바뀌어. 아유, 배 대표 고마워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나 1000만 원 했다잉. 이렇게 하면서, 뭐, 빠빠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양지사 하는 거라면, 항상 더 업을 해요. 제재주로 1200까지 자신이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토양이랑 시설이 바뀌어야 돼. 자, 그렇게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고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안타깝게도 제재주는 100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봐요, 나는 100명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더 높은 선을 마주하고 선을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영현입니다. 배 대표님, 시들어요. 배 대표님, 열매에 뭐가 이상하다? 자, 이틀, 3일, 2, 3일 상간에, 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 딱 봐도 보이죠? 현 시간이 10시에요, 10시. 10시인데, 이건 뭐예요? 타고, 테두리에 시들고, 신초가 못 견디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시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수분 부족. 이 주름이 잡혀, 주름이. 어이구, 이거 물컹하다, 물컹해. 자, 왜? 왜? 이랬냐, 이거지. 결국은 뿌리 분포도야. 원, 겨세. 이 겨세의 분포도가 문제지. 자, 원이 10에서 20cm라면, 자, 요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좀 더 곁뿌리를 더 빼고, 그것을 세근이 막 다양하게 형성되면 이게 안 시들겠죠. 자, 지금 후작하는 분들이 그 짝이지. 이런 분들은 시한풀 뿌리가 많이 나왔을 거니까 덜 시드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시들면 바로 열매 물러요. 그래서 시들 크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재배로는 원겨세, 원겨손 이런 식으로 지상부랑 지하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계속 생기가 나야 되고, 신초가, 자, 봐, 신초가 멈추잖아. 신초가 멈추면 안 돼. 밀어 올려야 돼.
이해가 되죠? 한텐 게 날 것 같네. 이게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 흐리고 비가 이어지면 계속 순이 나가고 우거지겠지. 자, 반대로 햇빛이 계속 쪼으면 줄어들고 시들어. 이 밸런스를 잘 잡으세요.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게 물질이야. 비료질이고. 항상 신초를 보고, 잎색을 보고 물질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이야. 보는 눈을, 보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이거를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제가 어떻게 해줘요? 농민을 보면서 계속 밸런스를 잡아야 되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 얻어갈까? 자, 저는 계속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지 제가 농사를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참고하시고 뿌리를 어떻게 다시 빼낼까 이 생각을 해봐요. 선충이 아닌 이상은 견뎌. 그리고 선충이라도 열매 양이 막 팡만 안 달리면 또 견뎌. 이런 생각도 해요. 덥다. 자, 이상하시고 짜잔. 원 곁새 앞뒤로 계속 빼내세요. 이상입니다.